자, 염재 신농 씨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2부가 되겠죠. 2부는 이제 뭐 한자 많이 쓸 것도 없고 좀 쉽습니다. 자, 우선 주역 계사전 하편에 나와 있는 신농 씨 관련 구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역이라고 역경이라고 하잖아요. 역경. 주나라 역. 아, 물론 뭐 주나라 전대의 것을 다 물려받은 거지만, 자, 보이 씨가 몰락하자, 보이 씨는 태호 복희 씨입니다. 몰락하자 신농 씨가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를 만들어 가래와 농기구의 편리함을 천하에 가르친 것은 대개 익궤에서 취한 것이다. 아, 그 주역의 궤 중에 익궤가 있어요. 더할 익자 익궤. 한낮에 시장을 열어 천하의 백성이 오게 하여 천하의 재화를 모아 교역하고 돌아가 각각 제 살 곳을 얻게 한 것은 대개 서합궤에서 취한 것이다. 뭐 서합궤도 역시 주역에 나오는 궤 이름. 이건 뭐 거의 뭐 점치는 거네. 점치는 거. 생김새가 지금 무당 점치는 거예요. 지금 대나무로 만든 삽목까지 가지고 점치는 거네. 서합. 자, 합자는 아이고 이런 거 뭐 합자 서합궤 여기에서 취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습유기의 습유기라는 책에 나온 신농 씨 얘기. 습유기에 자, 염제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쟁기로 경작하는 법을 가르쳤다. 몸소 논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니 100가지 곡식이 언덕에 무성하게 자랐다. 성스런 덕이 감흥하여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신기한 지초는 그 기이한 빛깔을 드러내고 지초 영지지자를 썼어요. 영지지자, 영지지자가 이렇게 풀초자에다가 갈지자. 자, 그 기이한 빛깔을 드러내고 영묘한 싹은 여린 새순이 움터올랐다. 육지에는 붉은 연꽃에 덮개 같은 잎이 나란히 나서 향기로운 이슬방울이 굴러 아래로 흘러 연못을 이루었으니 이로 인하여 용을 기르는 환용포가 되었다. 세상에 용을 길렀다. 용을 기르는 용을 길렀다. 환용 뭐 용용자. 아, 이 신농 씨는 용하고 관련이 깊죠. 용하고 용 뱀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를 만들었는데, 아, 뭐 저기 뭐야, 뭐 주나라 역사책 역사 관련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용을 잡아서 뭐 끓여 먹 용의 고기를 먹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자, 이 기를 환자입니다. 기를 환자. 기를 환자를 보면은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네. 돼지 시. 기를 환자인데 돼지 시자. 아, 용하고 돼지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용하고 돼지하고 관련이 많아요. 용의 코가 바로 돼지 코입니다. 용의 코가 돼지 코여서, 그래서 뭐 홍산 문화에 나오는 옥기를 보면은 절용 그런 게 있구나. 돼지젓자 멧돼지젓자 써가지고 돼지젓자 써서 돼지 닮은 용 해가지고 절용 뭐 이런 게 출토가 되고 그러는군요.
절용 뭐 또는 뭐 흑피옥에서 절용이 나오기도 하고. 자, 다시 책으로 가서 자줏빛 초원이 거리에 만연하고 상스러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둥글게 단을 쌓고 조일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조일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왠지 이 조선과 고조선과 가까워지는군요. 고조선 할 때 조선 할 때 이 조자를 썼습니다. 조일단 여기서 뭐 제사를 지냈는데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죠. 하늘나라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조일단 옥으로 섬돌을 장식하여 야광주처럼 빛난다. 구천의 음악을 연주하니 온갖 새와 짐승이 무리지어 춤추고 여덟 가지 악기 소리가 화합하니 조목과 돌까지도 윤택하였다. 이때 흘러가는 구름에서 진액이 내리니 이것을 하장이라고 하는데 복용하면 돌을 얻어 천인보다 뒤에 늙는다. 아, 뭐 구약에도 하늘에서 이 모세의 무리가 굶어 죽지 말라고 이게 만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죠? 만나를 먹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버텼죠. 자, 하장. 아, 이 노을 하자 뭐 이게 뭐 들어가 노을 하자 이거 들어가면은 주로 뭐 신선세계 장은 뭐 이런 된장 간장 고추장 할 때 장 그런 장입니다. 이게 된장 간장 고추장 할 때 요 물수가 들어가요. 물수 하장. 그러면은 하늘나라 사람들보다도 뒤에 이거 먹으면 늙는 게 늦어진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는 회남자 20훈에 나와 있는 간단한 신농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남자라는 책의 20훈이라는 편이 있어요. 수무훈.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옛날에 백성들이 연한 풀잎을 먹고 물을 마시며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며 우렁이나 벌레의 살을 먹고 살 때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중독되며 장기가 손상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신농 씨가 비로소 백성들에게 오곡을 파종하게 하였으니 토지의 건조함과 습함, 비옥함과 메마름, 구름과 습지에 서로 마땅한지를 살피고 100가지 초목의 자양분과 맛을 샘물의 달고 쓴 것을 맛본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먹어도 되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니 이때 신농씨는 하루에 70차례나 중독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루에 70차례나 중독된 적이 있다. 아, 이건 저기 뭐야, 여호와 씨는 여호와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하루에 70차례 변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여시춘추 애류에 나와 있는 간단한 신농씨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시춘추라는 책은 바로 진시황의 생부 친부인 여불위가 돈 들여서 만든 역사책이 여시춘추잖아요. 진시황 영정, 성이 영씨이고 이름이 정인데 사실은 친부가 여불위이기 때문에 여씨예요. 여씨. 자, 신동이 가르쳐 이르기를 남자가 그 해에 경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천하에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여자가 그 해에 길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천하에서 그 추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남편이 몸소 벗갈고 아내가 몸소 배를 짜면
백성에게 이로운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회남자 같은 책 회남자 주술훈 주술훈에 나와 있는 신농 씨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신농이 천하를 다스릴 때 정신은 가슴 속에서 달아나지 않고 지혜는 온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어질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니 단비가 때에 맞게 내리고 오곡은 번식하여 봄에 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니 매달 절기를 살피고 연말이면 공덕으로 나라에 세금을 환납하고 시기에 맞게 골짜기 명당에 제사하였다. 명당의 제도는 하늘을 상징하는 지붕은 있으나 아래는 사방의 한계가 없고 비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추위나 더위에도 손상되지 않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었다. 상공으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니 그 백성들이 순박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으며 분쟁이 없고 재물에 만족하며 애쓰지 않고도 공을 이루었다. 천지에 갖추어진 자원으로 인하여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이리하여 사나운 귀신도 해치지 못하였다. 형법을 갖추어 놓았으나 쓸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사법성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부예요. 사법성은 번거롭지 않고 교화는 신과 같았다. 그 땅은 남으로는 교지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교지 신농의 땅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까지 있네. 교지 그 다음에 북으로는 유도 뭐 깊을 유자 썼어요. 극할 유자 그 다음에 도읍지도자 썼네. 유도에 이르고 동으로는 양곡 양곡이면은 동방입니다. 양곡은 동방이에요. 양곡 해 뜨는 땅 동방 양곡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삼위에 이르렀으니 삼위태백 할 때 삼위네. 삼위태백 삼위태백 할 때 삼위예요. 삼위태백이 그 곤륜산 마고 삼신할머니 신께서 내려오면서 뭐 세 군데 정해준대 그게 삼위태백이죠. 자, 이 삼위태백에 이제 신시를 건설하는 거야 세 군데. 자, 삼위 그 삼위네요. 예, 이르렀으니 천자의 명을 듣고 따르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이 시절에 형법은 너그럽고 형벌은 완화되었으니 감옥은 텅 비어 천하가 한 풍속이었으며 간사한 마음을 품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회남자 주술원에 나와 있고 일단 여기까지 2부 이상입니다.